2단계 경쟁은 제안 요청과 제안 공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단계 경쟁은 조달청에서 이미 1차적으로 단가 계약을 체결한 마스 물품에 대해 수요 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 투명성과 경쟁성을 부여하기 위해 2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쟁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수요 기관이 물품과 품질 그리고 성능의 차별성과 가격을 종합 쇼핑몰 내에서 제안 요청을 한 후에 평가하여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2단계 경쟁이 적용되는 대상을 판정하는 기준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 요구 금액, 즉 구매 예산이 기준이 됩니다. 제안 요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기관의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 예산이 중기간 경쟁 제품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일반 물품인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2단계 경쟁 제안 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물품 중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수요기관은 2단계 경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평가 방법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회 납품 요구 대상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넘어간다면 수요기관은 의무적으로 제한 공고를 거쳐서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수요기관은 제한 공고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한 공고에서는 수요기관의 구매희망 규격 그리고 수량을 공고하여야 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계약업체의 물품과 가격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한 뒤에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안 요청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기관이 직접 해당 사업에 적합한 규격을 가진 업체들 5개 이상의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이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방식을 선정한 뒤에 평가를 진행하여 납품 요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인 업체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을 한 것을 보고 종합 쇼핑몰 그리고 나라정타 상에서 제안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송신하면 되고 해당 송신된 제안서를 근거로 수요기관은 선 제안서 평가 그리고 납품업체 선정과 납품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제안 요청, 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수요기관의 사전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단계 경쟁의 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기관의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 예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회 납품 요구 대상 구매 예산이랑 각 수요기관의 구매 계획에 따라 통합구매가 가능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과 중소기업 제조 물품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일 때 2단계 경쟁 제한 요청을 하여야 하며 대기업, 중견기업의 물품 혹은 중소기업 공급 물품과 같은 일반 물품은 5천만 원 이상일 때 제한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 요청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계약 업체와 세부 품명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수요 기관이 1회에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의 합계 금액을 의미하며 설치비 옵션 금액은 1회 납품 요구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제안 요청의 대상자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요 기관에서 5개 이상의 업체를 자체적인 기준에 한해서 제안 요청 대상자로 선정하고 시스템을 통해 2개 업체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평가를 받을 업체를 고를 수 있습니다. 만약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만족하고 계약 가격이 수요기관 예산 범위 이내인 업체가 2개사 이상이지만 5개사 미만인 경우에는 5개사 미만으로도 경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수요기관은 2단계 경쟁을 5개사 미만으로 진행하는 사유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런 제한 요청을 하는 다른 방식으로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서 10개 회사를 자동으로 추천받은 뒤에 5개 이상을 제한 요청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업체가 15개사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 요구를 할 수 있는 2단계 경쟁 예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경쟁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는 수요기관은 조달청에 반드시 예외 신청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먼저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이거나 농기계 임대사업 그리고 이미 설치된 물품의 설비 확충과 부품 교환 등을 위한 경우에 2단계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소방차를 제외한 일반 차량 그리고 백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각호에 언급되어 있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2단계 경쟁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2단계 경쟁 예외에 수요기관의 희망 규격과 예산을 충족하는 업체가 한 곳뿐인 경우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2단계 경쟁이 가능하도록 즉 2개 이상의 업체가 생산하는 규격으로 완화를 하거나 만약 희망 규격 자체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액계약과 같은 다른 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도록 저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요기관의 2단계 경쟁 회피 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수요기관에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같기는 하나 수요기관이 업체에게 2단계 경쟁이 가능하다라는 2단계 경쟁을 하지 않고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문의를 한다거나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서 업체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2단계 경쟁 회피 금지는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제51조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즉 수요기관은 2단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1회 납품 요구 금액을 2단계 경쟁 기준 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 30일 이내에 동일 업체에게 납품 요구를 하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규정 제49조 제2항 각호의 예산 항목이 다르거나 회계 연도가 이전 납품 요금권과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2단계 경쟁 회피 방지의 예외를 적용하여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예산 항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자료에 있는 표와 같이 각 기관의 유형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경쟁 회피 금지와 관련하여 주요 분할 구매 사례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 기관이 납품 장소별로 구매를 한다고 하여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각각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군부대, 교육청과 같이 하나의 수요 기관에서 동일 예산, 세목 등이 같은 동일 예산으로 구매하여 각 군부대와 학교로 별도로 납품해야 된다는 사유로 각각 분할 구매하는 것은 2단계 경쟁 회피에 해당하여 불가능합니다. 이는 2단계 경쟁 대상이 예산 및 수요기관의 동일성 여부로 결정되는 것인 바 만약 각각 납품이 될 군부대와 학교 등 산하기관들이 별도로 각각의 예산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뭐 2단계 경쟁을 하지 않아도 금액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초 구매 계획이 부실하여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물품을 추가 구매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하여 분할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급작스러운 확장 또는 변경으로 인해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심의를 거쳐서 예외를 허용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에 포함된 제품이라고 한다면 한 번의 구매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구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 구매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역 물품 구매 요청이나 혹은 정부 권장 정책의 실적 달성을 위해서 분할 구매 등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분할 구매 요청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단위별 구매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품 구매 시 예산 세목별로 합산하여 2단계 경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공구나 지구와 같은 사업 단위별로 분할 구매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자체 구매 지침 운용을 근거로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 분할 구매의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한 요청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한 요청은 수요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옵션 품목을 제외한 세부 품명, 물품 분류분의 10자리가 동일한 상황에서 제한 요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 요청 마감일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만 5일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기간을 고려해서 기업들은 제한 요청서를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품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종합평가와 표준평가가 있으며 해당 평가 방식은 추후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요청을 기관에서 할때 물품의 설치나 그리고 하자 보수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 분리되어 계약이 체결된 옵션 품목이 있다면 제한 요청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관련 정보를 수요 기관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나 업체분들에게 누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한 요청의 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요 기관에서 직접 설정한 제한 마감일 이전에는 제한 요청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 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요청을 했던 대상 업체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나라 장터에도 해당 사유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안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평가는 조달청에 재평가 요청을 하게 되고, 조달청이 승인을 하게 되면 재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제안 요청서 자체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됐거나 혹은 제안을 한 업체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특정 경우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를 입력하는 오류 등 수요기관 자체에 과실이 있거나 사업 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 요청 결과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안 요청권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수요기관의 구매 업무 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이 감소하여 제한 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명확하게 변경된 경우에 한정하여 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제한 요청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단계 경쟁 시 납품업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설명드릴 종합평가 방식과 표준평가 방식 중 하나를 활용하여 제안서를 수요기관에서 평가한 결과 합산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만약 이 종합점수에 동점자가 발생을 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평가 항목에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납품업체로 선정하여야 하며, 만약 품질관리 평가 항목까지 동일하다면 제안한 가격이 낮은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가격도 동일하게 된다면 자동 추첨 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한편 수요 기관이 이런 규정에 명시된 동점자 처리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동점자 처리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려면 제한 요청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제한 요청서를 확인하셔서 동일 점수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요 기관이 3일 이내에 업체에게 보완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조달청과 계약된 계약 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 등으로 인해서 평가 기간 중에 종합 쇼핑몰에 없는 품목 등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납품업체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가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평가 방식입니다.
종합평가 방식은 기본평가 항목과 선택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조달청에서 특정 배점을 정하지 않고 배점의 범위를 규정해 놓는 평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합평가 방식은 40점 이상을 배정해야 하는 기본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평가 항목은 가격, 적기 납품, 품질관리, 그리고 신인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가격평가의 경우 제한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되며 제한가격 그 자체를 평가하는 A형과 제한율을 평가하는 B형으로 구분됩니다. 제한가격의 배점은 20점에서 60점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격 배점은 기업 간의 가격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7월 해당 배점 한도를 조금 축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의 경우에는 제한 가격을 제출할 때 제한 요청 시점에 종합 쇼핑몰 계약 단가 이하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할인 행사와 다량 납품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할인율이 적용된 최저 가격 이하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의 경우에는 계약된 가격의 90%까지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제한 가격 자체를 90%보다 더 낮게 하여 제한할 수는 있지만 평가에는 90%까지만 반영이 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제안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종합 쇼핑몰 계약 가격, 만약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면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적기 납품 항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납기 지체 여부가 존재하는지 여부로 평가되며 품질 관리 항목은 조달청 검사, 그리고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 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신인도 항목의 경우에는 표준평가 방식을 뒤에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에서 60점 이하로 배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평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평가 항목은 선호도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별로 7.5점 이하의 배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 기관은 8개의 선택평가 항목 중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평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의 배점 한도도 7.5점 이하에서 자유롭게 배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호도는 관련 법령이나 그리고 수요기관 규정, 조례 등에 따라서 수요기관의 자체적인 선정 평가위원회와 품평회를 통해 직접 평가하게 됩니다. 수요기관이 선호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안 요청 시 이러한 선호도 평가 기준을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호도 평가는 제안서 전체 평가 전에 실시하게 되고 이러한 평가 결과 자체도 나라 장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평가 항목은 해당 지역의 업체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지역업체 여부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업체의 본점 또는 본사가 해당 납품지 소재지에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상의 사업 소재지를 본사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만약 계약 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한 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 원사의 본사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 요청을 한 품목 자체가 2개 이상인 경우라면 계약 상대자의 제한 총 금액 대비 품목별 제한 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산식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 규정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업체 평가 항목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구매 예정 금액이 국가계약법 그리고 또는 지방계약법 고시금액 중 물품과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의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시금액은 업무처리 규정과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고시금액의 1.1배가
넘어가는 금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 업체를 배점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납품 기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품 기일은 납품 기한을 단축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납품 기한을 단축한다라는 것은 조달청이 계약 상대자와 맺었던 그 원칙적인 납품 기한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수요기관의 사업 목적상 납품 기한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요기관은 해당 평가 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납품 기한은 해당 제한 요청 품목에 당초 계약된 납품 기한의 3분의 2 이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항목은 최근 2년 이내의 계약 이행 실적 평가 전체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계약 이행 실적 평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품 실적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제품의 납품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영 상태는 신용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항목이며 약자 지원 항목은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 그리고 장애인 기업 등 정부 정책 지원 기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배점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 그리고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은 기관이 설정한 배점의 100%를 부여받게 되고 창업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배점의 70%, 여성기업은 배점의 60%를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점수로서 배점의 40%가 부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 지원 항목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의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이 되고 GPS 기업은 C등급을 제외하고 A 또는 B등급에 한하여 배점의 전부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때 수출 증빙 자료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원이 한정이 되고 있으며 중소기업 확인서를 가격 제한 시 제출을 하고 이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단계 경쟁 표준평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준평가 방식은 앞서 종합평가 방식과 달리 규정상으로 배점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요기관이 선호하는 조합인 1 방식과 품질과 실적으로 중심으로 하는 두 번째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즉 기관은 조달청이 구성하고 있는 해당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제한 업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먼저 수요기관 선호조합 방식은 가격, 적기 납품, 품질관리, 그리고 사후관리, 경영상태, 약자지원과 신인도 항목으로 구성이 되며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 예산인 2억 원을 기준으로 두 가지 2억 원 이상과 2억 원 미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점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평가 방식의 두 번째 방식은 수요기관이 품질과 실적을 중시하는 경우에 주로 선택할 수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항목은 가격, 적기 납품, 품질 관리, 그리고 납품 실적, 사후 관리, 수출기업 지원과 신인도 항목으로 구성이 되며 이 역시 2억 원을 기준으로 두 개로 구분됩니다. 최초로 말씀드렸던 수요기관 선호 조합 방식과 달리 가격 배점이 55점 그리고 45점으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납기지체 여부를 평가하는 적기 납품 배점이 15점과 20점 그리고 품질관리 배점이 15점, 20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단계 경쟁을 거친 뒤에 이제 이루어지는 납품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기관은 제안서에서 설정한 유효기간 내에 그 납품 대상 업체에게 납품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한 요청을 한 이후에
기존의 다수공급자 계약이 수정된 경우에는 계약 종료, 그리고 거래 정지, 수정 계약 등으로 쇼핑몰 자체에 물품이 등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면 수요기관은 납품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새로운 제한 요청 절차를 거쳐서 납품 대상 업체를 재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추후에 설명드릴 제한 공고에서는 차 순위자를 납품 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기관이 기존에 설정했던 납품 요구 금액 또는 수량과 수량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반영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량을 증가시키려고 한다면 제한 가격과 그리고 다량 납품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 중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설치비 등의 옵션 이외의 품목을 추가한다거나 계약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단 설치비 등 2단계 경쟁에서 이미 2단계 경쟁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한 옵션 품목의 경우에는 납품 요구를 할 때 추가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정한 납품 기한을 희망 납품 기한으로 연장하여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240일 이내까지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 기간 내에 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에 자유로운 납기 연장이 가능하며, 만약 단가 상승과 같은 이유로 업체가 희망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납품 요구를 취소한 이후에 신규로 납품 요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과정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위해서 복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세부 품명을 기준으로 대분류 두 자리가 동일한 물품과 그리고 동일한 예산 사업에 한하여 운영됩니다. 만약 공동수급체를 허용하는 제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에 수요기관명, 2단계 경쟁권명, 그리고 대상 세부품명, 공동수급체를 등록하는 마감일 등이 기재되고 있으며, 공고기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당연히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은 임의로 이러한 구성원 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세부품명을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구류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수조건으로 수요기관에서 2개 이상의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 경쟁을 거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2단계 경쟁 공동수급체 공고를 거쳐야 하고, 이는 조달청 홈페이지와 같은 곳에서 가구류 2단계 경쟁 특수 조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단계 경쟁 제한 공고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경쟁 제한 공고란 수요 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제한 공고 운용 요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구매하고자 하는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수요 기관은 제한 공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제한 공고의 경우에는 그리고 제한 공고의 경우에도 수요기관은 종합평가와 표준평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한공고 적용 대상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기관의 일회 납품 요구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때가 의무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제한공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제한공고를 적용을 제외되는 경우는 가구류 등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구매를 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는 계약 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한 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반비가 미포함되는 물품, 배전반, 그리고 엘리베이터 등 별도의 원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물품인 경우거나 사업 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금액이 5억 원 이상임에도 제한 공고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제한 공고를 하지 않고 제한 요청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관은 종합 쇼핑몰에 5일 이상 동안 제한 공고를 등록하여야 하고 계약 업체는 제한 공고 목록 조회 화면을 통해서 이러한 제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한 요청과 같은 경우는 수요 기관이 제한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이러한 제한 요청이 안내가 나가게 되지만 제한 공고는 해당 규격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제출을 받겠다는 것이므로 별도로 공고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품 대상 업체 평가 방법은 종합평가 방식, 표준평가 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제한 공고 시 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은 수요 기관이 이러한 제한 공고를 게시하기 전날까지 쇼핑몰에 등록이 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한자는 계약 물품의 공고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한 가격은 제한 요청과 마찬가지로 제한 공고 게시 전일을 기준으로 등록된 쇼핑몰 계약 단가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할인 행사와 다량 납품 할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할인된 최저 가격 이하로 제한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간 경쟁 물품의 경우에는 역시나 계약 가격의 90%까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이 할인 행사나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기획전을 통해서 10%를 초과하여 할인하고 있다면 그 할인된 가격으로 수요기관은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를 진행할 때 제한 가격이 90%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제한율은 90%로 하여서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즉 납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이 되나 평가 자체는 90%로 평가를 받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최종적으로 제한된 가격 자체가 수요기관에서 공고한 예산 금액 자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한 공고 자체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 마감 전에는 수요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이러한 제한 공고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마감일이 경과한 후에는 제한 공고 자체를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즉 이는 제한 공고 기간 동안 업체가 제한 공고에 대한 제안을 한 뒤에 제한 마감 전에는 업체가 자유롭게 그 제안을 했던 것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 제한 공고 마감일이 지났다면 뭐 재제안과 같은 취소를 한 뒤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요 기관은 최초로 제출된 기업의 제안서를 참고하여 제안 공고에 명시한 구매 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를 사전 판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공고에서 명시한 구매 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판정으로 평가 대상에서 수요기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제한 평균 가격 그리고 뭐 평균 제한율을 산출하는 수식에 포함되어서 계산이 됩니다. 즉 수요기관에서 제한 공고를 한 뒤에 제안서를 업체에서 제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제안서가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제품을 제외하는 것이 사전 판정입니다. 그리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요청과 마찬가지로 다수공급자 계약 조건 이외의 변경된 계약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선호도 평가는 평가 이전에 실시하였던 제안 요청과는 달리 평가 과정에서 제한 공고에서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사전 판정 이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업체들의 제품을 가지고 기본 평가를 먼저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 평가 항목을 가지고 상위 5개 제품을 대해서
선호도 평가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는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기타 부분은 다음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 처리 규정 제53조 제2항부터 제5항의 평가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